44기 5층형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에서도 그 중에 굿 디자인, 어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인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트렌드. 요즘 5대 트렌드라고 해갖고, 이제 어떤 디자인이 주로 사용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출처하고 Q&A. 일단 그 디자인에서는 한 목적성, 어떤 그 목적에 맞는지 그 제품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적은 노력과 돈으로 최대 효과를 거둬야 되는 경제성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친밀성, 아무리 제품이 좋더라도 보기 안 좋으면은 그 제품을 쓰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친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독창성. 다 똑같은 디자인이면은 아무래도 사용하기가 그렇게 사용자들 심리적으로 사용을 덜 하게 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고도 이렇게 보시면은 깡통 라디오입니다. 이거를 만든 사람은 빅터 파파네기라는 사람인데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예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대피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없어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빅터 파파네기 단 9센트만으로 라디오를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 원주민들에게 보급했습니다. 그래갖고 그 원주민들이 이제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예쁘게 바꿔서 이제는 특산품으로 그 관광객들에게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발전합니다. 이거는 빅터 파파네기 했던 말인데요. 굿 디자인이란 게 재능과 기술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공헌해야 한다. 즉, 그 있는 사람들에게만 쓰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디자인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굿 디자인 마크인데요. 우측에 보이는 TV는 작년 대통령상을 받은 제품입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굿 디자인이라고 해서 매년 심사를 해서 이 제품은 일정 기준을 통과한 제품으로 제품으로서 좀 더 소비자들에게 좀 더 이 제품의 장점을 간략하게 보여주는 마크입니다. 그 다음으로 디자인 트렌드입니다. 일단 첫 번째 트렌드로는 친환경 지속 가능, 그 다음이 아시아적, 그 다음이 스마트 디지털, 그 다음 뉴 프리미엄이고, 그 다음이 마지막 과거 회귀입니다. 일단 친환경 지속 가능 디자인이란 것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저 이미지는 회전문입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면서 이제 발전기를 동작시키고요. 그 발전기로 인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친환경 지속 가능이란 것은 좀 더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디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시아적 디자인입니다. 이 제품은 여성용 화장품 파우치입니다. 이처럼 요즘 트렌드가 오리엔탈적으로 동양적으로 된 디자인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거 나무로 만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파우치인데? 파우치는 들고 다니는 거잖아요. 나무로 된 걸 들고 다닌다고? 이거 혹시 크기가 얼마나? 저게 사이즈가 얼마나 되죠? 미니어처럼 좀 한 그만한 진짜로? 그 정도면 뭐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디지털입니다.
사용자의 편의하고 경험을 고려해서 UI랑 UX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UI란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많이들 알고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한 그런 인터페이스가 요즘 대세이고요. 그 다음 UX.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아이패드를 쓰면은 똑같은 UI를, 비슷한 UI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자의 경험을 생각해서 제품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UX입니다. 이렇게 요즘 스마트 기기라고 해서 스마트 TV, 스마트폰? 많이 스마트한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 다음 트렌드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이 뉴 프리미엄입니다.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다른 회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좀 더 고가의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구매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또 다른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트렌드로 과거 회기가 있습니다. 스키즈박스 오디오하고 LG14 클래식 TV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제품은 아날로그식으로 해서 다이얼을 돌려서 주파수를 맞추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안에는 무선 인터넷이 내장되어 있어서 좀 더 요즘 길이 사용하듯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날 TV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많이 보던 형식으로 돼서 요즘 스마트 TV와는 다르게 과거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트렌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주차 이거 Q&A 질문 받겠습니다. 예, 콜라보레이션이 뭔가요? 그러니까 다른 두 회사가 같이 협약을 해서 조합을 하는 약간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술적으로는요? 미술적으로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미처 안 했었습니다. 예. 아까 그 나무 파우치 출처 좀 잠깐 들어가주면 될까요? 네. 짚고 넘어가야지. 텀블러네. 출처 몰라. 사이즈 못 봐. 저 옆에 사진 확대돼요? 클릭이 안 되네. 됐어, 됐어. 정확히 안 되네. 신기하긴 하다는데. 나무가? 무슨 같은데? 한 2만 원 뽑았잖아요. 아까 옆에 화장품 벽이 나오는데 한 2만 원. 그 과거 회기 있잖아요. 거기서 그러면은 제품이 개선돼서 나오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디지털 TV라면은 디지털 TV를 저기 넣어가지고 네. 모양을 저렇게 해놓는다는 거잖아요. 좌측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고 우측 같은 경우에는 네. 딱히 요즘 나오는 스마트 TV처럼 그렇게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네. 그냥 디자인을 저렇게 해갖고 좀 옛날에는 흑백 TV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더 고화질로 해와서 과거에 썼던 제품처럼 디자인한 것입니다. 그냥 디자인만 바꾸고 성능 면에서는 그냥 뭐 스마트 이런 거 다 때려버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화질을 요즘 화질처럼 그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그냥 CRT를 CRT 대신 그냥 LCD만 넣고 따로 그 요새 추가된 기능들은 없다 이거죠? 네. 아 그리고 네. 그 앞에 UI랑 UX만 얘기했는데 네. 요즘에 UI가 뭐 어떤 게 있나요? 요즘 UI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딱 보면 스마트폰도 보면은 메뉴 화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UI라고 할 수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는 게 좀 범위가 꽤 넓습니다. 그래갖고 TV에서는 그럼 어떤 거 쓰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저희 집에 저런 스마트 TV가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그런 거. 저도 스마트 TV를 사용하지 않아서 네. 정확히 어떤 UI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UI를 쓴다고 합니다. 안드로이드 기반이야, 안드로이드 기반.
그러면 더 이상 Q&A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